안녕하세요, 쿡바입니다.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차박을 하려고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차박하기가 정말 힘들고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차박을 나왔는데 주변에 차들이 많거나 또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오늘 차박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오늘 제가 이 차박하는 차박지에는 아무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근데 저기에 여성분이 한분 계신 것 같은데 가서 한번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저기 굉장히 아름다우실 것 같은데 혼자 오셨나요? 저도 혼자 왔거든요. 안 사요. 그게 아니라 저도 오늘 혼자 왔는데 외로운 청춘 남녀끼리 같이 노시는 건 어때요? 저리 가, 이 변태야! 아이씨! 아이씨! 아니, 왜 이렇게 세게 때리는데? 쏘리. 자,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분을 한명 섭외했습니다. 저는 거의 미스 코리아인 줄 알았습니다.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옥맘입니다. 우리 옥맘님은 옥빠를 처음 만났을 때 외모 보고 한눈에 반했다는 그런 소문이 굉장히 자자하던데 사실인가요? 헛소리 하지 말고 텐트나 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목이 너무 말라서 이거 원샷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실패. 아, 드럽. 생각을 해줘야지. 트럭 뺀다라고 방구 뻥뻥 끼고 하면 누가 기분 좋겠는지 모르는데. 자기야, 좀 생각해라, 다른 사람도. 나는 그런 가식적인가? 이게 그게 무슨 가식적인데? 방구 뽕뽕 끼면 가식 안적인 거가. 말을 해라. 자, 여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늘을 보면 전부 다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와도 그렇게 많이 덥지가 않아요. 물도 있어서 여름철에 물놀이도 많이 사람들이 하는 걸 봤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수영 금지라고 적혀 있네요. 뭐 샤워 시설도 있고 뭐 화장실도 있어서 여름철에 오기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저희는 뭐 텐트를 이런 식으로 쳐야 되는데 여기 사장님이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쳐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차박하기 편하게 차량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바로 이렇게 텐트를 도킹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마 추가적으로 금액을 내면 다 평상들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여기 옛날에 좋아서 일주일에 3번씩 오고 그랬어요. 너무 좋아서. 맞아. 나 임신했는데 만삭이었는데. 맞아, 맞아. 와이프. 8월에. 와이프 임신했을 때도 왔었다. 만삭일 때도 여기 와서 굉장히 많이 놀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사장님이 저 보자마자 많이 낯이 익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거의 2년 만에 왔는데도 그렇게 진짜? 말씀하셨어요. 진짜 사장님이 그러시던데. 지금 여기 보이세요? 이게 인공 암벽장이에요. 여기 야영장 안에 있는 인공 암벽장인데 이게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은 사용할 수 없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잡이를 다 떼버렸어요. 이게 소모양이에요, 소모양. 그냥 봐도 굉장히 웅장해요. 지금 파란색 손잡이 보이죠? 제가 저기까지 점프력을 보여드릴게요. 한 점프 합니다, 제가. 1번 레일, 꽃과 대표. 삐! 가지가지 한다, 진짜. 쫙! 쫙! 으악! 아우, 됐다! 아니, 성공해도 뭐 달라지나? 우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참 정말로 시간이 빠르다 그죠? 예. 지금 벌써 밤이 되니까 쌀쌀해요. 이렇게 불멍이 필요한 계절이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 분들도 그렇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2021년에는 진짜 다들 코로나가 제발 좀 없어졌어. 코로나도 물론이고 다들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맛있어?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구만.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한번 맛보겠어. 맛있는데 어이없네. 표정이 의심스러운데. 맛있네. 맛있어. 역시 우리 마누라 최고. 아. 남자는 원샷. 언제 쪼건데 그러고 있노? 아, 보인다 이가. 얼굴이 그냥 다 보인다. 싹 다 보인다. 보인다. 아니, 그냥 어떻게 해도 다 보인다. 아, 추워. 굉장히 쌀쌀하네요, 벌써. 지금 하늘에 별들을 보면 너무 이뻐요. 근데 이 별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제가 다음번엔 돈 많이 벌어서 정말 좋은 카메라 사서 여러분들한테 이 이쁜 별들을 꼭 매번 차박 나올 때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침에 봬요.
뭐 어제 영상에 나오진 않았지만 밤에 라면을 먹고 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라면이 빠질 수가 없죠. 라면을 하나 사러 가보겠습니다. 어제 잘만 했어? 아 근데 새벽에 방구 좀 그만 껴라. 똥을 싸라 똥을 싸. 화장실에 갔다 오던가 새벽에. 쏘리. 다음에 또 봬요. 구독과 좋아요. あし、なね。